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차기 대선 승패의 주요한 관전 포인트인 20대의 표심, 윤석열과 이낙연에게를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20대로부터 상대적으로 외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령층 유권자에서 우세한 윤석열 후보가 젊은 층에서도 앞선다면 이재명으로선 선거 전망이 더욱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20대 표심의 이탈은 민주당 선거 패배의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따라서 20대 표심의 향방은 여야 대선 후보군에게 사활적인 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명이 20대로부터 등돌림을 당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20대 남성의 경우 부동산 문제에서 실패한 민주당 소속 후보 이재명에게서 보다 야권 주자인 윤석열에게 더 기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부동산 문제에서 딱히 눈에 띄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대 여성의 경우는 스캔들 논란과 욕설 논란에 휩싸여 있는 이재명에게 표를 줄 리가 없습니다. 김부선이 이재명과 자신과의 스캔들에 대해 필사적으로 폭로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이 문제가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의 젊은 여성들 표심 획득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이재명은 20대 남자에선 윤석열에게, 20대 여자에선 현재 이낙연에게 뒤지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8월 4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보면 윤석열이 26.5, 이재명 24.9로 나타났습니다. 이낙연은 12.8이었습니다. 그런데 20대 지지율로 좁혀서 보면 윤석열 17.2, 이낙연 16.8, 이재명 14.9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이 20대에선 이낙연보다도 뒤처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20대 표심에서 이재명이 1위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양상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성별로 보면 20대 남성층에서는 윤석열 21.6, 이재명 17.0으로 나타났고 20대 여성층에서는 이낙연 30.0, 이재명 윤석열이 각각 12.5와 12.2로 거의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이낙연에게 다소 쏠려있는 20대 여성의 표심이 향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이 결정될 경우 욕설 논란과 바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재명에게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된다는 점에서 윤석열 후보로선 현재 이낙연에게로 다소 쏠려있는 20대 여성 표심을 가져오기 위한 치밀한 정책 공약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됩니다. 이재명이 양자 대결에서조차 35% 고점에 갇혀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여러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은 양자 대결에서 40%가 넘는 고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대선이 치러졌을 경우 이재명이 윤석열을 이길 수 없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OBS 미디어 리서치 조사 양자 대결에선 윤석열 37.7, 이재명 35.7을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양자 대결에선 윤석열 42.5, 이재명 36.3이었습니다. 그리고 MBN RN서치 조사 양자 대결에서도 윤석열 37.1, 이재명 33.3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경선이 이미 한창 치러지고 있고 종반을 향해 나아가는 상황임에도 대선 양자 대결 조사에서조차 현재 당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에게 지지율이 쏠릴 법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 당내 경선이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이고 범야권 전체의 결속력이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님에도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이 이재명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이 승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이재명, 이낙연 지지층 사이에서 하나로 완벽하게 통합하기 어려운 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야권에도
경선이 진행되면서 후보 간 갈등과 반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국민의힘 선관위가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또 하나 야권의 경계령이 내려진 것이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야권 후보들만을 대상으로 한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이 홍준표나 유승민을 지지하는 경향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진정한 표심이라기보다는 역선택을 의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도된 광주방송과 전주방송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도드라집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야권의 대선 후보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호남 유권자들은 1위에 홍준표 18.5, 2위에 유승민 16.8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은 3위로 9.0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야 대선 후보 모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호남 유권자들은 1위에 이재명 40.2, 이낙연 26, 윤석열 7.4, 홍준표는 4.6으로 4위로 나타났습니다. 순위가 뒤바뀌었고 뿐만 아니라 홍준표의 지지도는 18.5에서 4.6으로 급속 추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 유권자들이 국민의힘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친여 매체와 일부 친정권 성향 기자들까지 나서 이러한 여론조사의 속내는 외면한 채 마치 홍준표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식의 제목을 달아 기사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선 역선택 방지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고 홍준표 후보로서는 역선택의 오해를 벗어나서 자신의 지지도를 올리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